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2022년 삼양그룹 앞에서 일어난 삼양그룹 5인지 사건이야. 진짜? 나 그거 SNS에서 본 것 같아. 신입사원 홍순채 군은 첫 퇴근을 아주 신난 마음으로 하고 동네 형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었어. 형 어디야? 나 다 왔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출발 했어.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여기 골목만 지나가면 이제 도착인데. 퇴근한 홍순채 군이 술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서비스 안주가 나와 있었어. 그게 하필이면 라면이었던 거지. 라면이 왜? 여기서 이제 5인지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는 거야. 삼양그룹은 라면을 만든다는 오해를 항상 지속적으로 받아왔었어. 삼양그룹이 라면 만드는 회사가 아니야? 라면을 만드는 기업이 절대 아니야. 어디 취직한 겨? 왜 삼양그룹 같이. 삼양? 삼양라면? 거기는 거기 아니고 우리 삼양그룹. 어? 그럼 뭘 만드는 회사지? 여기서 그때 홍순채 군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어. 아 잠시만 잠시만. 우리 회사에서 만든 상쾌한 이거 먹고 먹자. 먹고 왔네. 그 상쾌한이 삼양그룹이 만드는 거야? 바로 그거지. 그렇게 상쾌한을 먹고 분위기가 좀 풀어지려는 바로 그때. 그때. 앞에 있는 형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 시작했어. 그게 뭔데? 무슨 말인데? 렌즈. 야 그건 그렇고 그 삼양그룹이 무슨 카메라 렌즈 만드는 회사 아니냐? 아 진짜 내가 뭘 치고 취하는 세상에 생각이 없는 건데. 렌즈 이야기를 듣고도 홍순채 군은 지금까지 우정을 생각해서 꾹꾹 참아왔던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상쾌한의 효능 때문일 수도 있지. 그렇게 다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 또! 라면 얘기를 시작한 거지. 야, 근데 너네 회사에서는 라면 같은 것도 자주 먹냐? 진짜 맛있는데. 결국 참지 못한 홍순채 군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 그 말의 수위가 얼마나 높았냐면 옆에서 듣고 있던 사장님조차 너무 놀래서 녹음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 녹음 파일을 아주 어렵게 준비했어. 우리 라면 만든 게 완이라고 했지? 말도 안 돼. 흑돼지에 상쾌한 그득히 넣어서 아침에 눈 뜨면 세 사람 만들게 해줘? 그래도 동네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 홍순채 군은 성범이 형에게 사과를 했고 형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줬어. 그렇지. 그리고 셋은 함께 주전부리를 하러 편의점에 들어갔어. 편의점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 야, 너네 근데 혹시 너네 회사 라면 직원 할인 같은 거는 없냐?